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빛내주는 아름답고 맛있는 케이크. 보기만 해도 감탄 절로 나오는 이 케이크를 만드는 장본인. 달콤한 인생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부산 사람이면 다 안다 아닙니까? 할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한 제과점입니다. 여기 빵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20년 정도 넘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여기 케이크 위주로 많이 사가는데 케이크 엄청 맛있어요. 저는 골고루 다 좋아하는데 일단 저는 케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눈길 잡아끄는 디저트의 종류 많다지만 그중에서도 손님들의 원픽은 바로 케이크. 여기 케이크는 어떤 분이 만드세요? 저희 제빵사님은요, 부산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빵사님? 저희 제빵사님 이쪽 돌아가시면 제빵 작업실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금 빵 예쁘게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우, 촉이 온다, 촉이 와. 그런데 막상 작업장에 들어서 보니 제빵사 옆에 또 제빵사. 아니, 이 정도면 부산에서 김서방 찾기 아닌가요? 저쪽 편에 가보시면 모자 길다 쓰시고 옷 까맣게 입으시고 손 빠르시면 계십니다. 한번 가빨리 가보십시오. 옆에? 예, 옆에 계십니다. 긴 모자, 검은 옷의 그분을 찾아 또다시 헤매는 제작진. 드디어 인상착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분 발견. 생크림 쭉 짜서 뭘 만드나 봤더니 어머나 어머나, 케이크 위에 꽃이 피었네요.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놀라운 솜씨에 직원들마저 감탄. 눈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에 입을 만족시키는 달콤함까지 겸비한 케이크를 만드는 이 남자. 케이크도 굉장히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요? 네, 향기도 달콤하지만 맛보시면 맛은 훨씬 더 달콤합니다. 화려한 케이크를 만드는 달콤한 남자, 경력 21년의 정대영 씨를 소개합니다. 제빵왕 김탁구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제과점이 있는 부산 광역시 금정구.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은 수많은 케이크의 기본 틀이 될 빵을 굽기 위해 분주합니다. 몇 가지 반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일반 케이크 시트, 뭐 초코 케이크 시트, 모카 케이크 시트, 뭐 여러 가지 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 합치면 20가지 넘을 겁니다, 지금. 무려 20가지가 넘는 케이크를 종류별로 만들기 위해 반죽만도 하루 평균 10번 정도. 그 양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반죽은 완성되는 대로 케이크 시트 틀에 부어 오븐으로 직행해 바로바로 구워냅니다. 얼마나 구우시는 거예요? 네, 하루에 300개 정도 굽고 있고요. 네, 많이 구울 때는 1000개까지도 굽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케이크가 전국 70개 매장으로 나가다 보니 쉴 새 없이 시트를 구워냅니다. 빵과 케이크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곳인 만큼 만드는 과정별로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케이크도 각각의 생산 라인에서 단계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정대영 씨죠. 무려 20가지가 넘는 케이크를 매일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60명의 직원이 바쁘게 움직여도 손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데요. 어떤 케이크 만드시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킹 페레로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킹 페레로 하면 초콜릿 케이크? 예, 맞습니다. 이름부터 달달한 이 케이크는 밸런타인데이 연인들을 타겟으로 대영 씨가 개발한 신제품인데요. 만드는 과정도 조금 특이합니다. 페레로는 완구라서 공처럼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각진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른 케이크에 성형 작업 들어가는데요. 빠른 손놀림으로 크림을 전체에 발라주고 무언가를 케이크에 갖다 대고 돌림판을 돌리는데 케이크가 매끈 동그랗게 변합니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케이크 이제 두르는 필름입니다. 예, 그걸로 이제. 아, 케이크 테두리 두르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리면서 하면 이제 한 방에 이제 거의 한두 번에 끝나니까. 대량 생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피드.
이 방법을 찾고 난 후 작업 시간이 무려 반이나 줄었답니다. 1차로 생크림을 발라 성형 작업을 마친 케이크는 곧장 대형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저거는 지금 이제 초콜릿을 이제 코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온에서 숙성을 잠깐 시켰다가 이제 초콜릿을 이제 부어야지만이 이제 케이크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 약 30분 정도 살짝 얼려줍니다. 그 사이 코팅을 시켜줄 초콜릿을 준비하는데요. 그 양이 자그마치 10kg. 이걸로 지금 몇 개 만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30개 만드는데 좀 여유는 많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씌우기 때문에 이제 초콜릿 양을 작게 해버리면 전체 씌울 수가 없어요. 드디어 살짝 얼린 케이크 초콜릿으로 샤워할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장 달달한 샤워. 케이크 위에 아낌없이 초콜릿을 부어줍니다. 살짝 얼어있는 크림 위에 녹인 초콜릿을 부어주면 그 상태 그대로 초콜릿이 굳어 케이크의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아,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발렌타인용으로만 만들었는데 이제 계속 상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달달한 초코 샤워 후 마무리를 위해 초코 생크림을 짜준 다음 카카오 가루까지 솔솔 뿌려준 후 크림 위 화룡 점정, 사탕 하나 올려주면 세상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완성! 늘 새로운 케이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영씨. 시즌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간파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케이크로 탄생하기도 한답니다. 이거는 초콜릿 케이크가 아니라 이제 장미 모양으로 만드는 장미 케이크입니다. 빨간 장미. 새하얀 케이크가 빨간 장미 케이크로 변신? 기대되는데요. 먼저 돌림판을 돌려가며 능숙하게 생크림을 쭉 짜줍니다. 모양을 잡아가며 생크림을 짜는 태영씨. 무슨 모양인가 봤더니 새하얀 장미꽃을 닮았네요. 순식간에 한 송이 장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직원들도 신기한 모양. 케이크 만드는 거 보니까 어때요? 다 일정해. 기계 같아요. 잘 만드시니까. 어느 정도 잘 만드세요? 그냥 따봉이랍니다. 놀라운 것은 망설임도 없이 짤 주머니를 몇 번 짜주는 걸로 커다란 장미꽃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몇 번 짜가지고 장미 한 송이 만드시는 거예요? 한 6번 정도 해서 이제 한 송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6번만에? 예.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는 제작진,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길게 한번 짜주고 그 다음 연달아 짧게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길게 쭉 짜면 6번으로 생크림 장미 완성! 손이 많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손이 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덜 가는 게 좋죠. 그래야지 깔끔하니까. 많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지저분해지죠. 마치 도예를 하듯 신중하게 돌림판을 돌리고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완성해내는 생크림 장미꽃. 어느새 테이블 가득 새하얀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빨간 장미로 변신할 차례죠. 달콤한 딸기 파우더를 케이크 위에 솔솔솔 뿌려주면 와, 케이크가 너무 아름다워서 먹기가 아깝겠네요. 굉장히 예쁜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장미 말고 또 다른 꽃들도 잘 만드세요? 꽃은 한 30가지 정도는 가능할까? 30가지? 예. 딱 걸린 한마디! 실력 한번 봅시다! 오직 생크림으로만 만드는 꽃!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꽃을 만들어서 보여주실 건가요? 예, 한 6가지 꽃을 만들어 이제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6가지? 예. 자, 그럼 생크림 꽃 한번 피워볼까요? 어떤 꽃 만드실 건가요, 제일 먼저? 활짝 핀 장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색소를 넣은 생크림으로 꽃잎을 만들어가는 태영씨. 한 입, 두 입, 계속해서 생크림으로 겹겹이 꽃잎을 만들어내자 어느새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꽃을?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네이션? 예.
5월의 꽃 카네이션은 두 가지 색깔을 섞어 그라데이션까지. 어우, 디테일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빠른 손놀림으로 해바라기, 러플로즈, 데이지, 장미, 벚꽃까지. 여기 제과 공장 아니고 꽃집인가요? 케이크 위에 완성된 꽃을 올리고 사이사이 초록잎까지 만들어 넣으면 아름다운 꽃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꽃을 정말 잘 만드시네요, 이쁘게. 능력자인 당신에게 한아름 꽃다발을 안겨드릴게요. 아유,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하시고, 아유. 자,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예?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의 미션, 꽃다발과 똑같은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미션 시작 전, 요리보고 조리보고 꽃다발 탐색에 나선 대영씨.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꽃은 어떻게든 이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장지가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이게 뭘로 이래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걸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초콜릿으로 하면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그게 뭐가 됐든 일단 시작해보죠. 우선 포장지의 색감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초콜릿을 준비한 대영씨. 거기에 물엿을 살짝 섞어주는데요. 과연 이 초콜릿이 어떻게 포장지로 변할지 일도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시작은 분명 주르륵 흐르는 화이트 초콜릿이었는데 대영씨의 손을 거치면서 꾸덕꾸덕한 반죽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 재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지요? 이거 밀가루 반죽 같은데? 아, 절대 아닙니다. 아까 그 이제 초콜릿에 물엿을 넣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차르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엿을 넣어 반죽해 꾸덕해진 초콜릿을 밀대로 얇게 펴주고 모양에 맞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준 후 그 속에 카스테라를 넣어주니 제법 꽃다발 포장지 느낌이 나네요. 이번엔 연분홍 초콜릿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한 번 더 감싸준 후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예쁜 리본을 붙여 포장지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시작은 어리둥절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영 씨의 솜씨. 아, 이제 포장지는 완성되신 거예요? 네, 이제 꽃만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K꽃을 피우던 실력을 100% 발휘하며 연분홍 장미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만들어가는 대영 씨. 생크림의 특성상 쉽게 뭉그러질 수 있어 꽃을 만드는 것도, 만든 꽃을 꽃다발 위에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대영 씨의 모든 실력을 쏟아부어 만드는 장미 꽃다발. 과연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 만발입니다. 와, 끝났습니다. 다 되셨어요? 예. 무려 3시간 동안 생크림과 초콜릿만으로 완성된 장미 꽃다발. 이 정도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생크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아닌가요? 어떤 부분 표현하시는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일단 꽃은 제가 매일매일 하니까 뭐 어려운 건 없었지만 이제 그 유산지 부분이 이제 너무 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초콜릿으로는 이제 이렇게까지 얇게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저는 얇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거 한 작품 먹으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후하게 한 80점 주겠습니다. 예. 100점 받으시려면 좀 다시 만드실 건가요, 그러면?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도 대단한 실력이세요. 미션 성공! 이곳에서는 케이크 외에도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데요. 생산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레시피. 대영 씨는 대를 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196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그 2대째 이어받아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로부터 한 21년째 됐습니다. 대영 씨의 아버지는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실존 인물이라 불릴 정도로 숱한 어려움을 딛고 국내 최초로 케이크 전문점을 연 실력자입니다.
예전에 양정이 있는 빵집을 개인 빵집을 이제 하셨는데 바게트에 생크림을 넣어서 파는 거는 아마 그때 당시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고생들이 이제 아침마다 거의 진짜 가게 안이 한 20평 됐는데 거기 바글바글 거렸어요. 그럴 때 이제 아 나도 이제 저렇게 진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태영 씨는 제과 제빵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아버지의 제과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철칙은 이제 많이 남기지 말고 소비자가 좀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힘든 사람들도 다 같이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빵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부도로 무너진 아버지의 제과점. 그곳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 바로 태영 씨입니다. 아버지의 빵 맛은 지키면서도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새로운 디저트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주인공. 이번엔 어떤 걸 만드는 걸까요? 아 지금 수제 초콜릿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데요? 이제 우주 초콜릿을 만드는데 좀 재해석해서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초콜릿이요? 예, 우주 초콜릿, 행성 초콜릿. 예. 밸런타인 데이를 겨냥해서 태영 씨가 개발한 우주 행성 초콜릿. 계속해서 그 인기가 식지 않아 시그니처 디저트가 됐답니다. 세 가지 초콜릿이 들어가는데 커피에도 이제 블렌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지라든가 다 틀린데 이제 세 가지를 넣음으로써 맛이 좀 더 좀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각각 고유의 맛을 가진 초콜릿. 세 가지의 초콜릿을 한데 섞어 독특하고 새로운 초콜릿 맛을 탄생시키는데요. 초콜릿이 녹는 동안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태영 씨. 그런데 준비하는 장비들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거 우주 초콜릿 만드는데 이제 위에 이제 지구든 뭐든 화성이든 뭐 태양이든 이제 색깔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분사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주 행성 초콜릿이라 하면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야겠죠? 그 신비로움은 다양한 색깔의 천연 색소로 표현해냅니다. 분사기로 뿌리기도 하고 색소를 톡톡 털기도 하고 신비로운 우주 행성 느낌을 재현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톡톡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붓으로 이제 터치하는 거, 바르는 것도 있고. 모양이 좀 다 다르게 나오나요? 예, 다 틀리게 나오고, 또 색깔에 따라서 또 틀리고, 강약 조절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옵니다. 10가지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틀이 완성되면, 이제 미리 녹여놓은 초콜릿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틀에 부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초콜릿을 대리석 작업대 위에 모두 쏟아 붓네요. 이거는 이제 온도가 이제 처음에 중탕할 때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이제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온도를 높은 상태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초콜릿이 굳지도 않고 광택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작업은 템퍼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고 부드러운 초콜릿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제 템퍼링 작업까지 끝난 초콜릿을 틀에 아낌없이 부어준 다음 긴 팔레트를 이용해 초콜릿을 틀 구석구석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기껏 틀에 부었던 초콜릿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치명적인 실수라도 있었던 걸까요? 초콜릿 이거 왜 다 다시 쏟아버리세요? 이거요? 네. 아 안에 이제 그 내용물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당금 없는 붕어빵을 상상할 수 없듯 우주 행성 초콜릿 속에도 다양한 재료를 꽉 채워줍니다. 초코 속이 든든해지면 그 위에 템퍼링한 초콜릿을 다시 부어 모양을 잡아준 다음 우주 행성 초콜릿 탄생의 마지막 관문. 냉장실에서 20분간 굳혀주면 끝! 과연 신비로운 우주 행성의 모습이 초콜릿에 표현이 됐을까요? 반짝반짝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주 행성을 완벽하게 축소해놓은 모습!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나 봐요. 초콜릿으로는 어떤 거든지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이제 꽃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설마 지금 셀프 미션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잠시만요. 저 뭐 좀 가져올게요. 아, 네네네. 어머나 세상에, 준비까지 철저히 한 모양이네요. 이거 지금 풍선이거든요. 예, 막 긴 것도 있고 뭐 짧은 것도 있고 뭐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풍선입니다. 아니, 풍선으로 뭐 하시려고요? 아, 제가 풍선을 이용해서 초콜릿 꽃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풍선을 이용한 초콜릿 꽃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미션인데요.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볼까요? 우선 중탕으로 녹인 화이트 초콜릿을 템퍼링 작업을 한 다음 비커에 담아 준비해둡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일단 풍선을 불어서 이제 여기 비커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푹 담가서 이제 냉장고에서 이제 들고 어느 정도 굳으면 이제 녹여서 이제 굳히는 거. 대영 씨의 설명만으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꽃병의 실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우선 풍선을 불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풍선을 초콜릿이 담긴 비커에 푹 담궜다가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초콜릿이 흘러내리기 전에 냉장고로 향하는 태영 씨. 초콜릿 꽃병을 원한다면 얼음. 힘드시겠어요. 팔이 아프네. 이 정도면 초콜릿은 적당히 굳은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풍선을 빼내고 초콜릿만 남기느냐입니다. 초콜릿을 어떻게 빼요? 좀 난감하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뾰족한 걸로 찔러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풍선을 터뜨려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안 깨질까요? 깨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조심스럽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이 깨진다면 셀프 미션도 말짱 두루묵. 대영 씨는 가위를 이용해 풍선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어디를 자를 것인가 고민도 잠시 과감하게 풍선을 자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풍선과 함께 초콜릿 모양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신중하게 풍선에서 바람을 빼주는데요. 조심 또 조심. 천신만고 끝에 초콜릿은 그대로 남기고 풍선만 빼내는데 성공. 아, 이제 빠졌는데요. 예, 아유, 막 10년 감도했습니다. 아, 막 바짝 긴장했네. 이제 꽃병을 세울 받침을 만들어 꽃병과 합체시켜주고 화이트 초콜릿으로 한 번 더 옷을 입혀 꽃병 완성. 자, 다 완성됐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화이트 초콜릿 꽃병. 꽃의 무게도 견딜 정도로 튼튼해 보이네요. 어떠세요? 풍선으로 꽃병을 만드셨는데. 네, 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그 3대가 같이 일하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거는 저도 이제 지금 아버지하고 2대째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성인이 됐을 때 3대가 같이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하든 빵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좀 사진으로 담으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누구보다 달콤한 인생을 살고 있는 대영 씨. 대영 씨의 소망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달콤한 케이크를 만드는 그날이 꼭 오길 기대하겠습니다.